경기도 의정부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씨앗을 나누며 지구 회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의정부 시청 앞. 의정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씨앗을 나누며 지구 회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정부시의 기후위기 대응조례 제정과 탈석탄 금고조례 개정,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정 등 의정부시의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분리배출해 주시고 일회용품 안 쓰시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한편 지구회복 운동의 일환인 식물 키우기 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 100명에게 토마토 씨앗을 나누어주며 지구의 오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쓰레기 줄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에서도 이런 조례들을 제정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구의 날 슬로건은 지구를 회복하자입니다. 이상기온 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지구의 경고는 이날 지구를 걱정하는 지역 곳곳의 시민들의 외침을 통해 전 국민 지구 회복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